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만났을 때 보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아무것도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몽둥이 갖고 둘이 좋아서 만나서 이때까지 살아왔다 소리가 나온다고. 어? 그래 아려. 맞습니다. 각시가 나이가 어려도 야물딱지기가 말할 수가 없어. 어? 똥녀요, 똥녀. 똥녀요? 똥녀, 똑똑하다고. 아. 똑내라고 아주. 똑똑하고 야물딱져. 그래놔서 보니까, 나이는 지금 어려도 속은 뭐, 50대, 60대 뭐 아줌마들, 뺨치게 속이 그래. 좋아? 좋아? 그런 똥녀를 만났네, 우리 대주님이. 우리 대주 같은 성격은 물러 터져. 고집은 세다 하더라도, 아유, 뭐, 이래 두 차례도 물러 터진다고. 마누라가 나이는 어려도 보면은 답답해서 미쳐, 아주. 왜 저렇게 하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게 간섭하지, 막, 마누라가 간섭 많이 하지? 짜증나 죽겠지? 짜증나 죽겠을 거야. 근데, 요 마누라는 그렇게 해야 돼. 막 간섭을 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야 돼.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하더라도 굉장히 현실적이야. 여기 각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억순이야. 억척 같은 데가 있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대주는 사주가 뭔가 소리 나는 업을 하라고 그랬어. 소리 나는 업을 하고, 대주도 어떻게 보면 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남의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도 지금은 내가 내 업을 하라. 시기가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단 말이요. 이렇게 차하고 관련된 일을 한단 말이요. 그지? 정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런 걸 하고 산다고. 그치? 그런 걸 하고 부지런한 건 있어. 남편이. 그치? 조금 물탕이 같은 데가 있는 반면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부지런해. 그러니까 남들한테 욕을 안 먹어. 뭐가 안 먹어? 욕 안 먹어요. 안 먹지? 네. 뭐가 와서 뭐차 정비를 맡기든 뭐를 하든 그걸 깔끔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성실함이 있어요. 그게 참 이쁘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로 보여. 안 그랬으면 둘이 그냥 먹고 놀고 쓰기 좋아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아. 근데 어찌 보면 대주한테 부족한 거를 기주가 갖고 있어. 응? 대주가 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이런 성격이 있다면 여기서 잡아주는 게 있고. 그치?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딱 잡아줬다는 거야, 마누라가. 그래서 지금 잘 살아갖고 온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선택해서 한 업은 본인하고 잘 맞는 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돼? 지금 하는 사업체가 좀더 커진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보다는 조금 늙혀가고 늙혀가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단 말이야, 본인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면 요거만 대지가 아니야. 요걸 하고 또 넓혀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뭐라 그래? 약해 빠질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안 그래. 맞아요. 절대 안 그래. 독한 구석도 있고, 왜냐면 부모 덕이 없거든. 본인이. 부모의 덕이 없어. 둘다 똑같대. 없이 우리가 자수성가하고 살아야 되고, 형제 덕이나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자수성가해 나가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이런단 말이야. 누구 믿을 구석이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응?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가야 되는 국리밖에 없단 얘기야. 그렇지? 돈에 원졌어, 돈에. 돈에, 본인.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게 남다른 본인한테는 그 욕심이 되는 거지. 꼭 돈이 있어야 된다. 돈에 꼭 돈이 없어가지고 한 맺힌 사람 마냥. 돈이 내 자존심이고, 내가 못한 것도 돈이 있으면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이야. 안 됐어. 여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슴이 아파. 왜 그러지? 맞아요. 그렇게 컸어요. 그치? 이렇게 가슴이 아파. 이렇게 고생하고 컸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일을 악물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고생을 하고 컸단 얘기야. 그러고서 살았다는 거야.
여기가 아프다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본인이 그 돈을 벌고 지금까지 오기 지금 이 상황까지 다 지금도 완전히 만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뒤돌아보면 본인이 정말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왔어. 상조 왜 울어? 어? 왜 울어? 응? 불쌍하지 남편? 그치? 네. 응 불쌍해. 불쌍하니까 바가지 긁지 말고 잘해줘. 아 네. 어? 네. 불쌍하다고 그렇게 고생고생하고 살아왔다고 이 사람이. 맞아요. 어? 그치? 응. 본인도 마찬가지고. 응? 남편보단 좀 나은 것 같아도 본인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살아라 해서 만나서 한 거야. 이제 싸움을 하고 뭐를 해도 두 사람이 헤어지자 둘이는 안 본다 이런 소리 못 한다. 두 사람들이 어떤 관계가 너무 왜 같이 고생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응?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문닝이 좋아하겠지. 응? 그래 살아가니 내년에 응? 내년에 내가 문서를 키워가고 좀 넓혀가고 그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물론 사람을 믿지는 않겠지만 네. 사람 잘 안 믿잖아 그치? 네. 사람을 믿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사람을 더더욱 믿어서는 안 돼.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영이 뜨이는 건 뭐냐 하면 뭐 지금같이 뭐 저 자동차 관련해서 뭐 정비 그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던 건데 뭔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말으라는 거야. 그냥 본인이 찾아서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냥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좀 넓혀가려면 본인이 발품 팔고 이렇게 하고 하지 남이 야 여기 이렇게 됐는데 뭐가 여기가 좋은 조건인데 어째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야.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원체 내가 사람을 안 믿는다는 건 알지만 욕심이 아팠으면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 그것만 조심해. 내년 가서. 어?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도 야 누가 이렇게 하라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 조건이 좋아. 그거는 사탕 발림이야. 하지 마세요. 그거를 조심해서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어? 그렇게 하고 여기 각 씨는 지금 둘이 원래는 부부가 같은 일을 했어야 돼. 둘이. 근데 지금 따로따로 일하고 있어? 네. 어? 이게 욕심이 요 마누라가 엄청 많은겨. 네. 어? 많아. 욕심이 많잖아. 네. 남편이 벌어서 남편 일 도와주고 남편이 벌어서 준 돈은 내 식구 돈이잖아. 네. 그치? 그거는 그 돈이 그 돈 같은 거 아니야. 네.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다른 데 나가서 벌어서 너의 돈을 챙겨야 되겠다. 네. 그치? 네. 얼마나 욕심이 많은겨. 나이도 어린데.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치? 욕심 진짜 많은 것 같아. 욕심 많은 만큼 부자 돼서 살아. 어? 돈 헛된 데 쓰지 말고. 네. 돈 헛된 데도 안 쓰겠지만, 내가 봤을 때 둘이 너무너무 알뜰한 것 같아. 알뜰하진 않은 것 같아. 어? 먹는 걸 좀 많이 먹어. 아, 먹는 건 애들이 있으니까 먹지. 어? 어디 가서 막 옷을 막 사 입고 뭐를 하고 치장을 하고 없잖아. 먹는 거는 당연히 먹겠지. 애들이랑 뭐 먹어야 되면 배달 음식도 해서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치? 네. 그래 그것도 잘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그만큼 안 쓰는 사람들인 거지.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재테크하고 살으라고 재테크.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남편이랑 같이 하는 게 그럼. 나아요? 안 돼. 아, 제가 본인이 야물딱져서 내가 생활력 있고 생활력 강한 건 좋지만 본인이 어디 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할 나이도 안 됐고 아직 본인한테 그런 판단은 안 서.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응? 아직은 남편한테 기대서 해야 되고 남편이 또 조금 키워가면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자. 남편이 키워가. 키워가는데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월급을 줘. 네. 아깝죠. 어? 아깝지? 네. 어?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아까우니까 본인이 또 들어가서 그 월급 내가 받아야 되겠지. 아. 남의 집에서 열심히 내가 막 해주는 것보다. 그쵸. 내 남편하고 오는 손님한테 잘해줘서. 그치?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어? 지금은 남편이 소소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가서 번다 하더라도. 네. 남편이 키워나가면은 혼자 못하잖아. 사람 드릴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본인이 가서 월급 받아. 네. 어?
월급 안 받고는 일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남편 거래도.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 내년에 돼서는 남편 그거를 같이 해. 그래서 좀 키워나가고 하셔. 어? 돈을 못 벌지는 않아. 돈을 못 벌지는 않지만 평생에 조심해야 될 게 누구냐. 본인은 사람이에요. 인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애덕이 없어. 부모덕도 없고. 그래도 처를 만나서 지금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남한테 의지하고 못 산다 그랬잖아. 그런 사주여서 남을 기대고 남한테 의지하면 어떻게 돼? 내 걸 뺏겨요. 응? 이렇게 너무 관계. 어떤 인간관계는 좋아야지. 그 관계는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 선대로 가고 그 이상 뭐 아무리 본인한테 뭐 이렇게 다가오고 뭐를 해줘도 그 선 내가 정해놓은 그 선 이상을 넘어서는 어떻게 돼? 무조건 본인 손해가 돼. 하지 마라. 네. 알았지? 네. 어? 태산 같은 사람이어도 안 된다. 네. 어?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 평생. 오늘 점을 보러 왔다 그러면 네. 그거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생각을 안 해보아서 생각을 안 한 게 지금 다 얘기했잖아. 내년에 내년에 사업 좀 넓히고 싶었지? 네. 그치? 다 얘기잖아. 그렇죠.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좀 살을 찌우고 싶은데 안 쪄져. 원체 부지런하잖아. 안 돼. 몸을 움직여야 돼. 살이 쪄봐. 게을러져. 그렇죠. 살이 안 찌다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라서? 어? 안 그래. 이제 막 먹어서 살이 찌는 체질이 있잖아. 근데 네. 본인이 예민한데 어떻게 살이 쪄. 안 쪄. 건강 같은 건. 괜찮아? 네. 건강은 괜찮아. 근데 살이 찌면은 더 둔해져. 그럼 내가 일하는데 둔해지면 답답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데 마른 건 체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돈이 막 붙잖아. 그럼 저절로 살도 부하게 부어. 지금은 내가 열심히 몸으로다가 일을 해야 될 때고 해야 될 때니까 그래. 저절로 쪄. 걱정 안 해도 돼. 막 먹는다고 찌는 거 아니야. 배만 나오지. 일하는데 힘만 들어. 네. 그렇잖아. 네. 본인 막 몸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 네, 그치? 네. 둔해 배 나오고 둔해가지고 하려고 해봐. 이렇게 몸이 계속 이렇게 체질이 이렇게 말랐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뚱뚱해지면 몸이 둔하다고. 이렇게 몸이 건강하면 지금 건강하잖아. 네. 건강하면 굳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받지 말아라. 네. 또? 없어? 네. 그럼 엄마랑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네. 어? 가게를 하자고. 안 되지. 어? 네. 안 돼. 그냥 남편 일을 도와줘. 네. 남편 일을 내년에 가서. 네. 올해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네. 내년에 가서 좀 키울 때 해줘. 그래서 점차 조금 키워가고 늘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년에가 조금 운도 좋게 들어올 거야. 단지 이제 내년에 이제 삼재가 들었어. 삼재. 이게 삼재 같은 거는 미리미리 풀으면 돼. 알았지? 뭐 다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조심은 해. 아까도 내가 사고 수나 이런 건 좀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본인은 내 몸이 생명이에요. 내 몸이 돈이에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다치고 뭐 이러는 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몸이 다치면 그만큼 돈도 못 벌잖아. 일도 쉬어야 되고. 한번 고생했어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돈하고 연결이 되고 일하고 연결이 되니까 몸은 항상 조심하고 삼재바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겠어? 네.